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이 11일 가급적 후보 본인의 문제만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인이나 처가 등 가족 문제는 가급적 검증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민주당의 타 후보들이 벌떼같이 발끈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가족 문제에 대한 검증을 포기하자는 얘기냐며 이재명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가족 문제의 약점이 많은 본인의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검증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이 가족 문제 검증에 들어가면 약점이 많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선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주당 경선 첫날 이재명이 자신의 형수에게 행한 행동을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다고 그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판단이 쉽게 사라질지 의문입니다. 본선에 가까워져 이재명이 자신의 형수에게 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욕설 녹음이 다시 등장할 경우 그걸 처음 듣는 사람이나 다시 듣는 사람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선 자신의 문제도 걸려있는 만큼 여권 진영의 윤석열 전 총장 가족에 대한 무리한 검증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란 두려움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이나 추미애, 정세균 등이 이재명이 자신의 약점을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꼼수에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재명의 발언으로 향후 윤석열 전 총장 처가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는 김이 상당히 빠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윤 전 총장의 처가나 부인 문제를 억지로 트집잡아 윤 전 총장에게 흠집을 내려는 반윤석열 세력들은 민주당 이재명의 이 같은 기습 제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날 발언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의 결혼 전 일까지 거론하지 말자는 발언도 섞여 있어 눈길을 끄는데 이것은 결국 윤석열 전 총장과 결혼 전에 부인 김건희 씨가 작성한 논문까지 건드리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김건희 씨 논문을 검증하자고 달려들 경우 윤 전 총장 측이 역제안한 이재명, 추미애, 정세균의 논문도 검증 대상에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이날 발언은 이 문제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윤 전 총장 측이 역제안한 민주당 대선 후보들 본인의 논문 검증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논문도 표절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문 표절 문제는 이재명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 검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나 정세균 등도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역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이 다 사실상 논문 표절을 시인하고 있는 태도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으로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당의 상황입니다. 이낙연이 이재명의 이날 제안에 대해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그가 현재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과 1, 2위를 다투고 있어 이낙연 등이 반대하는 이재명 제안은 통과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검증의 도덕적 명분이 여당 내부 스스로의 내분에 의해 김이 빠지고 있는 양상임은 틀림없습니다. 11일 양승조, 최문순 등이 탈락하고 6명으로 치르게 되는 향후 민주당 본선 경선에서 타 후보들 공격으로부터 이재명은 자신의 가족 문제를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선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강도가 더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이전 투구 양상을 덤덤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낄 게 없다며 오히려 검증을 하되 단 팩트에 근거해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여권 진영이 현재 자신과 처가 쪽 가족에 대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은 곧 사실 무근으로 판명날 것이며 그 경우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한 현 여권 세력이 오히려 후폭풍을 맞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부인과 장모 등 가족 문제까지 전방위로 검증이란 미명하에 이전 두구의 공세가 펼쳐지면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이재명이나 여당 후보들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 전 총장 처가 문제는 대부분이 그가 결혼 전의 일들입니다. 상식적으로 후보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김건희 씨와 결혼한 지 9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당 내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등보다 결혼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나온다면 여당 쪽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허망한 가족 검증 공세는 제풀에 김이 빠질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12일 오전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대리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일 첫날, 그것도 오전에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등록한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어떤 마타도와 음해 공세가 가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차기 대선을 향한 윤 전 총장의 강한 도전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대선 초반에 너무 일찍 터져나온 여권 진영의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근거 없는 마타도어는 조만간 힘을 잃고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